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눈썹만 그리고 갔는데 현재 상태 기름이 이렇게 좀 번들번들? 그럼 저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만 하고 나가려고 집에 왔는데 제가 평상시에 수정하는 거 원래 영상이 좀 있긴 하지만 또 해보겠습니다. 이런 네모난 티슈로 전 그냥 이렇게 눌러요. 기름 종이보다는 얘가 나은 것 같아요. 워낙 피부도 안 좋고 뭉침도 많은 피부라서 전 이렇게 티슈로 닦는 게 이런 데 이렇게 눌러서 편하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눈 밑에 끼임이 되게 많아요.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끼임. 그러면은 이런 끼임은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이런 데 같은 데는 엄청 건조해요.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아침에 수분크림을 너무 급하게 발랐더니 좀더 그래졌어요. 이제 제 파우치에 별거 없어요. 저번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팩트 파운데이션의 풀커버리지 브러쉬. 워낙 각질이 많은 피부라서 풀커버리지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좀 뜨더라고요. 겨울엔 좀더 그래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콕콕콕콕 묻혀서 약간 튕겨내듯이 저는 바르거든요. 이렇게 찍 하는 것보다는 좋더라고요, 그게. 일단 저는 코옆에부터 시작해요. 그냥 이건 습관. 별 의미 없이. 와우, 오늘 유난히 뜬다. 되게 건조한가 보다. 수습이 안 되네. 이 수딩밤을 원래 화장품 유통기한 지켜야 되는데 이건 진짜 오래됐거든요. 한 2, 3년 된것 같아요.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얼굴에 이걸 써서 뭐가 나진 않으니까 그냥 써요. 이렇게 손톱으로 이만큼 긁어서 네일 아트도 해야 되는데 맨날 또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막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벼서 근데 먼저 이렇게 올릴게요. 너무 건조하니까. 이게 화장품 위에다 하면 되게 뭉칠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렇거든요. 전 특히 이쪽이 되게 건조해요. 또왜잘때 화장품을 바르고 자는데 전 항상 옆으로 누워서 자가지고 관자놀이가 진짜 왕건조하거든요. 근데 확실히, 아, 원래 제가 오늘부터 교사예요. 그래서 9시까지 가야 되는데 평상시엔 10시 반까지 갔거든요. 10시 40분. 근데 9시까지 가야 되는 게 완전 적응이 안 돼갖고 화장도 하나도 못하고 눈썹만 딱 그리고 나왔어요. 진짜 촛바르게. 머리도 못 감고. 발라놓고 나머지 남은 거는 이렇게 손톱에.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떴다. 그래서 점심시간에 어떨 때는 집에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그러거든요.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. 근데 오늘은 아빠가 교회에 뭐 갔다 놓으라 그랬는데 그거 까먹고 안 갔다 놓은 거. 불호령 떨어지고 다시 왔잖아요. 불쌍한 내 인생. 거참 화장 찍으려고 하니까 오늘 짱 많이 뜨네. 이거 어쩌지? 안 되겠다. 이런 수분크림 아무거나 이렇게 면봉으로 이만큼 좀 떠가지고 여기 이렇게 발라서 이건 백화점에서 많이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살때 화장을 하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수분크림으로 면봉으로 이렇게 싹싹 밀어내더라고요. 저도 이건 처음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뜨는 거야? 아, 진짜 평상시엔 안 그러거든요. 밀린 데를 이렇게 수분크림으로 밀게요. 아, 그나마 지금 집이라서 아직 밖에 나갈 때는 조그만 수분크림 하나 갖고 다녀야 되겠다. 그러니까 백화점에 갈때 너무 생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알아서 이렇게 다 밀어내주거든요. 탭탭할 때. 근데 성시경은 난그 발음이 좋아요. 치, 이렇게 하는 발음. 치, 멈추지. 그 특유의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발음. 난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. 턱도 좀만 밀어낼게요. 면봉으로 좀 걷어내고. 코만 빨개. 제가 완전 좋아하는 바비브라운 선크림. 수분크림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건조함을 얘가 마지막에 잡아줘서 저한텐 진짜 필수템이에요. 요새 이 코하고 이쪽 피부가 건조한 거는 다제 피부 관리를 덜한 탓. 제가 이 베이스 제품은 막 찾아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특별히 베이스 제품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많겠지만 그냥 이렇게 맞는 제품을 하나 찾으면은 굳이 막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싶지는 않은? 지금으로선 그런데 또 나중에 어떨지 모르죠. 턱이랑 좀뜰때손 지문보다는 손등이 낫구나. 그거 프로페셔널로 한번 올려주고 빨리 해야 교회를 가는데. 아 정말 코 진짜 건조해 지금. 이런데 엉망진창이다. 세상에. 그리고 다시 수습.
김장. 팩트의 한계다. 이래 어쩌지? 오일을 섞어야겠어. 오일하고 파운데이션하고 섞어서 스펀지가 너무 건조해서 물 못 채웠어. 아, 물 못 치니까 낫다. 아, 너무 건조했어. 볼도 빨리 가야 하는 관계로 라떼 브라운을 바르고 끝내겠어. 계획과 다르게 난 여기서 끝! 엔딩!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!